장민철의 부인 최영애는 현재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달 뒤 부인과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세 식구가 함께 살기 위해 장민철이 새로 마련해둔 집입니다. 아들은 어쩌다 아빠를 살해한 범인이 엄마라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남편분이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누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큰 충격을 받은 듯 최영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피해 망상증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은 우리에게 제보했던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못한 게 아닐까요? 엄마가 아빠를 살해했다는 아들의 주장과 아들이 피해 망상증 환자라는 엄마의 주장.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엄마의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아들 현수가 얼마 전까지 다녔던 학교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Always looks angry. He's angry all the time at his friends. Been at school for a few days. I found out that he called the police because she assaulted him.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There were bruises on his body, but it didn't seem to be from violence. He kept saying though that it was caused by his mother. So then maybe the report was a lie? Yeah, I think he looked pretty scared. Maybe he was. 결국 이 사건은 현수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현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우리는 현수가 치료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He was very stressful because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He didn't want to do that, but I guess his mother pushed him to do that. He was so paranoid, especially about his mother. 피해 망상증 환자로 밝혀진 현수. 그렇다면 이번에도 엄마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